최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극장가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개봉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짜릿한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범죄 오락 영화 여타짜부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뜨겁게 싸웠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테일이까지 12월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신작 영화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재미와 완성도를 모두 갖추고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 범죄 오락 영화의 전설, 타짜 시리즈의 명성을 잇는 여타짜인데요. 영화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도박을 시작한 미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속임수의 시작은 바로 카드를 숨기는 거야. 비밀리에 운영되는 하우스 도박장에 입성한 미미는 네로라하는 선수들만 모인 그곳에서 미스터리한 타짜 오자와를 만나게 됩니다. 도박장에 있는 이유? 복사 아니야?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포커판에서 미미는 인생 최대 위기를 겪으며 목숨이 오가는 거대한 판에 뛰어드는데 집 하나에 천, 각자 100개씩 이러면 모두 잃는다. 돈도, 권리도, 목숨도. 가족의 복수를 위해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든 미미. 올겨울 도박 영화의 판을 뒤집을 범죄 오락 영화 여타짜입니다. 하나하나 돌려도 꽤 원래대로.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지만 타짜의 눈은 그런 손보다 더 빠르다. 재미와 완성도를 모두 갖추고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 두 번째는 1970년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뜨겁게 싸웠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테일이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보조로 취직한 테일이. 자네같이 성실한 사람 처음이야. 정식 재단사가 되어 가족의 생계도 꾸리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 재단사가 된 테일이의 눈에 띈 것은 죽도록 일하는 어린 여공들의 얼굴인데요. 저는 어떻게든 공장을 바꾸고 싶어요.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하지만 동료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여동생들을 우리 힘으로 보호합시다. 결국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22살 청년 테일이는 스스로 희망의 불꽃이 되길 결심하는데 사장, 공무원, 경찰도 지키지 않는 법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태워서라도 알리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청년의 외침, 테일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실력파 대세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 연기 때문인데요. 극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밝고 남을 위하는 따뜻한 청년 테일 역의 목소리는 배우 장동윤 씨가 맡아 열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저는 전태일이라는 작품을 이제 제안받았을 때 원래 실존 인물에 대한 그 연기를 하는 것에 좀 욕심이 있었는데 물론 그 실사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애니메이션 더빙으로 진행되는 영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흔쾌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어쨌든 의미가 있는 인물이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테일이를 연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제안받았을 때 거리낌 없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생애 첫 더빙 연기지만 그 어떤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연기하며
싱크로율 100%의 전태일 열사 캐릭터를 완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들이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뜻을 이어나간 테일의 어머니 역의 목소리는 명불허전 연기파 배우 염혜란 씨가, 테일의 뜻을 믿어주는 테일 아버지 역에는 배우 진성규 씨가, 평화시장 한미사 사장 역에는 배우 권혜우 씨가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이기에 그 이제 목소리 더빙을 성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영화도 일부 성우 목소리 더빙이 있지만 주연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우로 캐스팅한 데에는 좀 더 뭐랄까 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톤, 그리고 우리가 성우 더빙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풍부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 연기를 하시는 배우분들이 표현하시는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영화에서는 많이 좀 보여주고 싶었고, 조금 더 평범하고 일상적인 느낌을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배우 캐스팅을 주연 배우들로 하게 됐습니다. 충무로 최고의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로 열연한 애니메이션 테일이 전 세대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이 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화려한 도박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영화 여타짜부터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전태일 열사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테일이까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다양한 장르의 신작 영화들 오는 12월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